네 번째 강의이죠, 이게. 네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뭘 공부할지를 미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Constraint Satisfaction Problem, CSP라고 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알고리즘이죠, 이게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도 이수업의 목적 자체가 일단 제주도의 교통 물류 체계를 어느 정도까지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교통물류에서 자동차 차량이 다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어떤 제약 조건이 있죠. 첫째는 도로 위를 달릴 수가 있지 산이나 강이나 바다를 달릴 수는 없죠. 이것도 차량이 달리는 조건에 대한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됩니다. 또한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진행을 할 수가 없죠. 그건 역시도 컨스트레인트이고 그리고 하나의 도로에 그 도로의 수용 용량을 초과하는 차량이 동시에 주행할 수는 없죠. 그건 역시도 컨스트레인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제약 조건들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교통물류 알고리즘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이 네 번째 수업이 되죠. CSP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올해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래 search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검색하는 것인가 할 때 어떤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 가정이 지금도 이제 계속 유효합니다. 첫째는 싱글 에이전트고 다음에 디터미니스틱 액션. 디터미니스틱 하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행동의 결과가 이루어진다. 내가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동쪽으로 가게 되지 미끄러져서 서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게 디터미니스틱이죠. 그렇지 않고 나는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서쪽으로 갔다. 스토캐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리 어버저블다. 우리 주변 환경을 완전히 다 파악할 수 있는 경우고 디스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단계별로 정수로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 어떤 스테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는 컨티뉴어스가 되겠죠. 자, 플래닝은 액션의 시퀀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패스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패스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니까 패스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코스트를 유발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제주시에서 성산 일출봉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를 따라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코스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702번 동일주도로 시외버스를 탈 경우에 비용이 3,600원이라고 한다면 모범택시를 탄다고 하면 36,000원이 될 수가 있고 대리운전을 부른다면 5만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패스도 해안길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중산간을 가로질러 갈 것이냐에 따라서 또한 다양한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목적지에 도달한 패스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가 결국 플래닝의 핵심이고 이 플래닝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searc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중요한 건 목표 그 자체라는 거죠. 경로가 아니라 어떤 경로로 가든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identification 혹은 variable의 값을 할당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약간 추상적이긴 할 텐데 이제 각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할 것인지 네 번째 수업에서 뭘 공부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주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그때 자세하게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스탠다드 일반 표준적인 어떤 검색 search problem이라고 하는 것은 스테이트가 블랙박스와 같이 풀리 어버저버블 하지 않은 상태가 일반 표준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골 테스트 역시 어떤 펑션도 가능하고 그리고 successful function, 액션이죠. 액션과 코스트에 관련된 펑션 역시도 어떤 것이든 가능하죠. 그리고 CSP는 어쨌거나 이것도 search의 일종입니다. search 일종이고 뭐 XI, 도메인은 D, constraint은 set of constraints, 그 제약 조건을 나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CSP에서 이제 example 예를 들어 살펴볼 텐데 이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지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나던 테리토리 퀸즐랜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뉴 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타스마니아 이렇게 나눴을 때 인접한 두 개의 주가 서로 같은 색깔이면 안 됩니다. 빨간색과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록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거나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서로 인접한 것들이 같은 색상이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럼 배치를 해서 그렇게 만들 것이냐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맵 컬러링입니다. 우리 목표는 이게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중요한 것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처음엔 백지 상태죠. 백지 상태에서 이것을 도달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베리어블은 요 각각의 주가 베리어블이 되고 도메인은 각 베리어블이 베리어블에 할당될 수 있는 값의 범위입니다. 도메인은 지금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죠.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는 임플리시트 암묵적인 내용이죠. WA는 NT와 같을 수 없다. WA의 색상과 NT의 색상은 같을 수가 없다. 왜냐하니까 인접하고 있는 두 주이니까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익스플리시트 명시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집합 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얘는 N 퀸즈입니다. 이 퀸은 이 두 개의 퀸이 지금 네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정답을 우리가 모르는 상황을 가정해서 이 두 퀸이 같은 로우나 같은 칼럼이나 같은 다이어그날 요 다이어그날 같은 대각선에 위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게끔 이 퀸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이 게임입니다. 컨스트레인이 방금 네 가지가 주어졌죠. 같은 로우에 있으면 안 된다. 같은 칼럼에 두 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같은 대각선 중에서 이렇게 좌상단부터 우하단까지 이어지는 대각선 그리고 우상단에서 좌하단으로 이어지는 대각선 내에 두 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네 개의 퀸을 체스판 위에 놓아라. 이게 목적이죠. 그렇게 해서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이제 퀸의 위치 IJ, I는 로우, J는 칼럼, 그래서 도메인은 0과 1이겠죠. 있다, 없다. 그죠? XIJ가 있으면은 1, 없으면은 0. Constraint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눈 빨리 왔는데 방금 제가 드렸던 네 가지 제약 조건을 조금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이와 같은 형식이 됩니다. I는 로우, J는 칼럼, 뭐 K는 막 그렇진 않겠네요. IJK인데 K가 칼럼으로만 지금 쓰이고 있군요. 그죠? I는 row, J와 K는 칼럼 이렇게 봐도 되고 뭐 그렇지 않게 다르게 봐도 됩니다. 일단 IJ는 row와 칼럼이고 K를 대입을 해서 한번 넣어보면 이런 값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것만 보시면은 IJ와 IK가 이것 중에 하나에 된다. I가 같으니까 같은 row죠. 같은 row에 J가 K가 서로 다른 값이니까 칼럼 값이 서로 다른 거죠. 따라서 10에 있거나 111에 있거나 12에 있거나 13에 있거나 그죠? 10에 있고 13에 있다고 한다면은 1이 0이고 그리고 13도 0. 죄송합니다. 베리어블은 지금 현재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퀸으로 얘기했었네요. 그럼 여기 있는 0, 0가 되는군요.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 0, 0는 좌표가 아니고 있다 없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IJ, JK 할 때 0, 0, 0, 1 이거는 좌표입니다. X의 좌표. 이 X는 퀸입니다. 전부 다 퀸이에요. 퀸 넷이 다 X로 표현됩니다. 그러면은 X0,0라면은 여기에 퀸의 위치가 되는 거죠. 퀸이 있을 수 있는 위치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0, 0, 1, 2, 3. 0, 3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 위치를 말합니다. 지금 변수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각 셀의 위치. 그럼 0, 0와 0, 3이라고 하는 두 위치에서 퀸이 둘 다 없거나 0, 3에만 있거나 0, 0에만 있거나 이 세 가지 경우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둘이 같이 있는 1, 1이 되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요게 그 의미입니다. 나머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른 식으로도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Q1, 2, 3 퀸 자체를 변수로 잡은 겁니다. 첫 번째 퀸, 두 번째 퀸, 세 번째 퀸이고 도메인은 1, 2, 3에서 N.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전에 봤던 X 좌표가 이 도메인으로 1, 2, 3, 4, 5, 6, 7, 8, 12까지죠. 12까지가 도메인이 되는 겁니다. Constrain은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Constraint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Arc와 Node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검색과 똑같죠. 바이너리라는 개념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넣는데 이건 뭐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할 겁니다. 세 번째 예시는 이제 크립토 어리스메틱이라고 해서 이것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가지고 놀던 게임이죠. 그러니까 이것 O와 O를 더해서 R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자리 수가 위로 올라가서 X1입니다. 10자리 수가 WW 같이 더해서 U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0자리 수 X2입니다. 그것이 위로 올라가서 T와 T와 X2가 더해서 O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X3가 나와서 넘어가서 F가 되는 그렇게 되게끔 하는데 이때 variable은 이렇게 되겠죠. X1 해가 되고 domain은 0에서부터 9고 constraint은 이것들이 서로 다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끔 숫자를 한번 우리 찾아보자 하는 거죠. 크립토 어리스메틱인데 그럼 어떻게 찾느냐. 그건 역시도 어떤 constraint,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 게임이 됩니다. 수도쿠도 마찬가지죠. 수도쿠도 같은 칼럼이나 같은 로우나 이렇게 정방형이 서로 같은 숫자가 서로 겹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숫자를 배치하는 것이 수도쿠 게임이고 이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해법, 솔루션을 찾는 것이 CSP입니다. 왈츠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CSP의 브라이어티 변종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될 텐데 그리고 잡 스케줄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도민들이 50만 명입니다. 50만 명이 각기 다 각자의 그것이 있죠. 일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한라산 소주 공장이 있다 그러면은 한라산 소주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가 200명. 그 200명 중에서 공장에서 동시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40명. 그럼 그 40명이 어떤 스케줄링으로 근무를 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쾌적한 근무 조건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브라이어티, 그런 CSP의 브라이어티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브라이어티가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브라이어티는 제주도의 교통 물류입니다. 그죠? 어떤 제약 조건이 있고 그러한 제약 조건을 회피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각기 하나씩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얼 월드 CSP 해가지고 실제 예로 해서 어떤 선생님이 어떤 과목을 가르칠 것인지 학교 내에 강의 수업 일정을 짠다는 건 일정이죠. 그런 말 그대로 일정을 짜는 것들 타임테이블링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컨피규레이션이라든가 트랜스포테이션 스케줄링, 팩토리 스케줄링 등등 있는데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트랜스포테이션 스케줄링입니다. 다음에 CSP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는데 뭐 스탠다드 방식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설치 메스 해가지고 지나가 버렸군요. 브레스 퍼스트 설치, 뎁스 퍼스트 설치, 나이버 설치 등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백 트래킹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살펴보게 될 거고 뭐 그렇게 그건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냥 백 트래킹은 그냥 뎁스 퍼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 트래킹 같은 경우 보시면 가능한 경우의 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기 왔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 다시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서 결국 해법을 찾는 것이 백트래킹이라고 합니다.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필터링은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가능한 경우의 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 걸 결정했잖아요. WA 그러면은 NT는 빨간 게 올 수가 없죠. SA 이건 역시도 빨간 게 올 수가 없죠.
그리고 필터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Q를 퀸즐랜드를 그린으로 했으면은 그린으로 했습니다. 퀸즐랜드. 그러면은 이렇게 NT와 NSW는 다시 빨간 것도 올 수 없고 그린도 올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들을 남겨 나가는 방식을 포워드 체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를 살펴볼 겁니다. 그 외에 뭐 싱글 아크라든가 이렇게 아크 개념도 나오고 이렇게 보면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 우리 예를 보면은 간단합니다. 단순하니까 괜히 이렇게 이론적으로 남겨놓으니까 뭔가 좀 복잡해 보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크 컨시스턴시의 어떤 한계점 개념과 한계점도 우리가 살펴볼 거고 수업 시간에 그리고 오더링이라고 하는 알고리즘도 살펴보게 될 거고 미니멈 리메이닝 밸런스라고 하는 알고리즘도 우리가 살펴보고 미니멈 리메이닝 밸런스 왠지 정말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실제 예로서 제가 하나씩 주제를 다룰 거니까 그때 보면 아 이렇게 단순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해서 다양한 예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네 번째 수업의 주제이고 이렇게 대충 살펴봤을 때는 뭔가 좀 복잡할 듯도 하지만 사실은 전혀 복잡할 게 없으니까 주제별로 하나씩 천천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재밌는 주제이고 특히 우리의 주제인 교통물류 자동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제약 조건이 있고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 그 제주도를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모든 교통물류 시스템을 무인화, 자동화, 자율주행 차량으로 바꾼다고 할 때 어떤 도로상의 제약 조건은 뭐가 있고 신호등 체계상의 제약 조건은 뭐가 있고 그리고 어떤 물건을 무인 차량이 물건을 납품을 뭐 들어서 계단을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계단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제약 조건 그런 다양한 제약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러한 해법을 도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좋은 기술과 지식을 습득을 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